안녕하세요. 호야쌤의 영화 산책입니다. 비가 내립니다. 그대가 비오듯 그립습니다. 한 방울의 비가 아프게 그대 얼굴입니다. 한 방울의 비가 황홀하게 그대 노래입니다. 유리창에 방울 방울 비가 흩어집니다. 시인 요한님의 비가라는 시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. 장마철 오락가락 내리는 빗줄기에 어촌이나 농촌에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빈센트 반고 작품 중 밀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고흐는 목사인 아버지의 교회에서 목회자의 삶을 꿈꾸던 중 농촌 전담 전도사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. 그때 농부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농촌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지요. 바쁜 농촌 생활에 농부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농촌의 흉작으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농부들의 형편을 대변해주다가 교회와 마찰이 생겨 전도사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. 이 사건이 오히려 고흐를 화가로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농촌의 일상을 화법에 담으면서 농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농촌의 일상을 화법에 담은 작품 중 밀밭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은 밀밭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